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유통 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업체 4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유형별로는 친환경 미인증 제품의 인증 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,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제품 허위 광고 28건,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판매 2건, 인증 종료 제품 판매 1건 등입니다. 특사경은 또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70종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 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선분이 검출돼 관련 기관의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.